안녕하세요. 공주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야탐령 맛집에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뜨끈한 김치찌개 먹고 싶더라고요. 주차장은 퐁퐁 나이트클럽 건물 지하에 있답니다.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갈비가 들어간 김치찜으로 결정했답니다. 밑반찬과 계란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계란은 날계란이랍니다. 계란 후라이를 해먹을 수 있는 1인 1개. 밥은 셀프로 리필이 가능하니까 밥 인심이 쌓은걸요? 콩나물에 버섯,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납작당면도 들었네요. 맛있는 계란말이도 주문했는데요. 치즈가 들어가서 고소하고 부드럽더라고요. 역시 치즈는 오라오라. 김치찜 속에서 숨어있던 갈비가 와. 김치도 속이 통째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먹음직스러웠어요. 맛있는 갈비도 먹기 좋게 잘라주고요. 김치도 잘라주었답니다. 납작당면도 맛있겠죠? 진정한 먹방은 집게로 하더라고요. 갈비가 고기 중에 제일 맛있죠? 김치와 갈비가 만나니 맛이 아주 일품이더라고요.
오늘도 미간주름 만드는 먹방입니다. 밥도둑이 따로 없죠. 고기도 먹고 김치도 맛있는 야탐역 맛집 김치찌개 맛집일세. 국물 맛은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는 먹방으로 세상 시름 다 잊을 것 같아요. 맛있으니 포장까지 하는 야탐역 맛집이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